김효준 BMW 회장께 묻겠습니다. EGR 부품 관련해서 환경부 리콜이 세 차례 있었습니까? 네, 지난 4월에 EGR 관련 리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번 4월이 중요한 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15년 12월 23일 EGR 밸브 제작 불량으로 리콜이 있었고 16년도 10월 11일 밸브 EGR 밸브 제작 불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16일 세 번째 리콜이 환경부에 있었습니다. 총 6만 7천여 대. 이게 이번에 우리 국토부에서 리콜 10만여 대 대상과 다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고요. 그 독일 조사에 의하면은 이 어떤 사고가 나고 사고의 유형을 집합시키고 그 패턴을 정리하고요.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EGR 누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환경부, 우리 국토부 김정렬 2차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BMW로부터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 이거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네. 환경부의 리콜 시정계획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 7월 8월 달에 문제가 된 이후에 환경부의 관련 자료를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장님도 이 결함 시정 계획서 BMW가 환경부에 제출한 시정 계획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기본적인 BMW 리콜 혹은 화재까지 이르게 된 데에 서로 협업이 안 되니까 다 원인이 이미 환경부에서 짚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뒷북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요. 3월 31일 17년도입니다. 결함 원인을 BMW가 환경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 내부 배출가스 관로 막힘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결함 원인으로 EGR 밸브 리콜과 동일한 건 네 번째도 다 EGR 그 쿨러나 밸브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원인을 이미 BMW에서 환경부에 다 시정 계획서에 자체 원인 진단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와서 이런 공청회까지 할 정도로 사전에 스크린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업을 했다면 얼마든지 염천에 화재까지 안 가도 될 상황들을 국토부가 안전 차원에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토부가 환경부는 주로 대기가스 배출 기준의 여부에 대해서만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안전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이죠. 이게 한 정부 안에서 역할을 나눠서 하는 부처의 업무가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야 서로 공유가 안 되고 협업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우리 이 차관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결함 화재 대응에 대해서도 또 원인 규명에 대해서도 환경부,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할 계획이십니까? 네, 환경부하고 긴밀한 협력이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함 조사 관련해서 환경부의 기관하고 우리 국토부 기관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저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나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EGR 관련해서 리콜을 한 부분은 대기 보존법 이 배기가스 배출권에 관련해서 된 것이고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저희가 이게 화재와의 연결성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화재와 연결됐다는 것은 지난 6월 달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 저희가 7월에 정부에 보고를 하고 리콜을 시작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